비전공자분들이 공대 대학원에 입학을 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새 이제 인공지능 개발자가 뜨면서 학위라는 어떤 큰 보호막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내가 포트폴리오를 짠다고 해도 결국 학위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꼭좀 알아두셨으면 하는 사항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는 어디까지나 공대 대학원의 하나입니다. 그 외의 대학원은 제가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일단 입학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최상위 대학에서 인기 많은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공자들도 안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약간 그 정도 수준의 대학이 아니고 또 상대적으로 좀 인기가 없는 연구실들이 있어요. 그런 곳은 어차피 인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환영할 겁니다. 이제 좀더 현실적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공대 대학원 신입생들은요, 기본적으로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돈 내고 다니는 경우는 없어요. 이게 정부의 장학금이 나오기 때문에 왜 입학이 어렵지 않냐? 여러분들 자체가 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뽑으면 돈을 받습니다. 물론 연구실이 진행되면 될수록 그때 자체 펀드, 자체 돈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장학금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받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연구실이 이제 펀드가 바닥이 났다고 해도 이제 지원을 받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력적으로 어필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 뽑을 이유는 충분합니다. 당연히 초창기 랩 같은 경우에는 펀드 같은 게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뽑는데 아무런 망설임이 없어지게 됩니다. 특히 인기 없는 연구실 같은 게 인력이 필요합니다. 인력이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이제 연구실을 이제 성장을 시켜야 되거든요. 여기서 뭐 인기 없는 이라고 말했는데 이제 뭐 초창기도 다 해결이 됩니다. 이제 인력도 없고 이런 연구실을 말하는 겁니다. 뭐 당연히 인기 없는 연구실도 있겠죠. 이런 데서 당연히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선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도 괜찮습니다. 뭐라도 인력 자체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대학원에 가면은 가장 많이 하는 게 연구라는 일보다는요, 과제 제안서 작성하고 행정 업무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 시간을 쓰게 됩니다. 뭐 이게 옳고 그르다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 능력 외에 이런 능력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건 당연히 이제 공학적 지식은 약간만 있으면 되고 그 외에 능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인력 자체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력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교수님은 이런 걸더잘 알고 계시는 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인맥 형성 측면에서도 많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자체가 이제 하나의 뭐 기업에 취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후에 과제 진행에 있어서 많은 협조를 구할 수도 있고 같이 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학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렵지 않을 겁니다. 요게 좀더 절대적이죠. 돈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체가 하나의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공짜로 돈 주겠다는데 여러분들 안쓸 이유는 없죠. 그럼 졸업도 가능합니다. 졸업도. 학생이 졸업을 해서 취업을 했다, 뭐 졸업을 했다, 이거 자체도 교수의 성과가 됩니다. 학생이 오래 남아있고 안 된다고, 오래 있으면요, 그게 교수님한테도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 이런 그 과제가 끝나고 혹은 그 인사 과정에서 있어서 이 학생이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는 그 교수의 성과로 직결이 됩니다. 당연히 졸업을 시켜야 됩니다. 뭐 가끔 오래 잡아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거는 박사 과정에 한해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석사 과정 학생은 그렇게 오래 잡아둘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이미 이 학생이 너무나 많은 걸 알고 있고 손발 맞추기가 힘든 다른 사람 새로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좀 오래 잡아두기도 하는데 요것도 양쪽 얘기 다 들어봐야 됩니다. 정말 이 학생이 능력이 없어서 오래 잡혀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밖에 나가서 얘기할 때는 무조건 교수님이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거는 양쪽 얘기 다 들어봐야 됩니다. 물론 교수님이 그냥 잡을 수도 있어요. 왜냐? 뭐
대체 인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또 가뜩이나 좀 인기 없는 연구실 같은 경우 사람이 좀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이 졸업 자체도 성과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졸업 자체를 뭐 무슨 싫어한다 이런 것도 너무 언론에서 부풀려진 감이 있습니다. 비숙련 학생,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석사 학생이나 아까 말한 비전공자 같은 경우도 하나의 성과가 되기 때문에 졸업이 성과가 되기 때문에 졸업을 하고요. 숙여 학생 같은 경우도 박사급이나 이제 좀 뛰어난 학생 같은 경우도 차라리 졸업을 시키고 그 친구도 정착을 하고 그 상태에서 과제 같은 걸 진행하는 게더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이다 보니까 끌고 다닐 수 있는 펀드의 양도 적고요. 어떤 기술력의 지원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시키고 같이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졸업을 했을 때 좋게 헤어졌을 경우에는요, 이게 평생 가거든요. 평생 갑니다. 뭐 이렇게 가끔 뭐 언론에서 뭐 원수진 얘기 나오는데 실제로는요, 물론 이게 다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평생 같이 연구하고 서로 돕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이런 거 자체도 졸업 자체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제 비전공자분들은 일단 석사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요 과정에서 졸업이 어렵지 않습니다. 약간 졸업을 유예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석사가 2년인데요. 뭐 2년 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럴 때는 너무 요런 걸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들 2년 걸립니다. 그런데 조금 길어지는 거고 사람이 여차하면은 뭐 6개월 늘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교수님하고 이런 거에서 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왜? 나중에 추천서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 감정 상할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분야면은 무조건 만납니다. 언젠가. 또 관련 법률도 있습니다. 현재 과기원법 같은 경우에서 석사는 이제 이게 3년 6학기 이상 못하고 박사가 6년인가요? 12학기 이상 못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내에서 졸업을 시켜야 됩니다. 아니면 아예 재적을 시켜야 되는데 재적하면은 평생 원수 되는 거겠죠. 당연히 그리고 교수가 이런 행동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고생만 시키고 재적시키면은 교수 사회에서도 말이 나옵니다. 뭐 이런 일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럼 과기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야. 이게 다 그러니까 영향을 끼칩니다. 일반 대학원에도. 그러니까 너무 졸업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좀 명심해야 될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도덕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건뭐 알아서 하실 문제고 그냥 능력적인 측면에서 부탁이니까 고3 수준의 이과 수학 능력은 갖추십시오. 수학 능력은 여기서 수학이라고 하면 수학 수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수능할 때 받아들인 수학입니다. 수능. 당연한 얘기지만요. 이과 수학 좀 제대로 해보세요. 당연히 그 과학 원 정도 여러분들하고 관련된 거 예를 들어 물리면 뭐 2까지도 하죠. 예를 들어 기계공학이면 물리, 화공이면 화학, 뭐 생명공학이면 당연히 생명 이거 당연히 해오셔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하고 대학원 오는 거는 도대체 뭐 하는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이거는 맞추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뭐예요? 교과서 쭉 넘겨보고 다 배웠네라고 하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단순 공부는 이건 머릿속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직접 모의고사를 보세요. 자체적으로 시간을 맞춰서. 그래서 적어도 2등급은 맞춰 놓으세요. 그때 당시 수능이나 모의고사 성적을 비교했을 때 이과 수학 과목하고 그 수리 과목하고 과학 1, 2 과목을 맞춰 놓으세요. 직접 시험을 보세요. 이래야지 이해를 하는 거고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냥 책 쫙, 뭐, 요약서, 뭐, 이런 거쑥 읽었다고 해서 절대 안 되거든요.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하세요. 이거 하면요, 그래도 여러분들 버티실 겁니다. 왜? 대학원이 뭔가 학벌 세탁의 장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과임에도 이런 능력을 이것도 제대로 못 해갖고 올라오는 이과생들이 있어, 전공자들이. 당연히 대학원 와서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대학원 와서 배우면 되잖아요? 고등학교에서 욕먹어가면서, 성적, 이게, 공지돼가면서, 진짜 눈물 흘려가면서 공부하는 거랑, 대학원에서 성인 대우 받으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제대로 하셔도, 제가 장담하는데 웬만한 학생도 나을 수 있습니다. 왜? 이거 못 갖추고 온 이과생도 많거든요. 얘네보다 나은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부탁이니까 이건 절대적입니다. 이것 좀 해서 오세요. 딴거 쓰잘데기 없는 뭐
대학교 과목 뭐그 전공 관련된 서적 같은 거 읽지 마세요. 읽을 필요도 없고요. 연구하고 공부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고3 수준을 맞춰서 오세요. 다만 또 하나, 그것만의 전문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한계를 분명히 합시다. 여러분들 4년을 다른 공부했었죠? 여러분들이 전공생을 이길 순 없어요. 이거는 분명한 겁니다. 이거는 한 10년 걸려야지 극복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한 3, 40 됐을 때, 그 분야 10년 이상 있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비벼볼 만한 거지, 대학원 생활 내내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거 다 못합니다. 당연히 못해요. 그리고 이 학생들도 아는 척 하는 것뿐이지, 못합니다. 아까 말했죠? 이과 수학 가치고, 교수님이 할당된 연구 있잖아요? 그것만 하세요. 딴거 몰라도 됩니다. 바보가 되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한계입니다. 한계. 이것까지 하려다 다 못합니다. 대학원 생활 망하는 애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거 다 어설프게 적당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개발자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애들이에요. 하나만 하세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도 괜찮습니다. 랩 세미나에서 바보가 될 겁니다. 아무것도 이해 안될 건데, 전공생도 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바보가 됩니다. 이해 안 되는데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세요. 그렇다고 보면 휴대폰 게임하고 있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러분 발표에서 여러분들 발표가 굉장히 보잘것없을 겁니다. 남들은 멋있는 거 하는 것 같은데 난 쓰잘데가 없는 거 하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최대한 대신 틈 없이 발표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단순하고 유치한 거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건 좀 제가 꼭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비전공자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공포심을 조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허위사실 유포하는 사람도 많고요. 이런 사람 멀리하세요. 지도 같이 들어온 학생이면서 혹은 1년 더 있었으면서 여러분들의 공포심을 조장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는 척하고 이런 사람이 있을 텐데 무시하세요. 멀리하세요. 아무짝에 도움이 안 됩니다. 세상에 그렇게 공포스러운 곳은 없습니다. 공포스러운 건 없어요. 우리 군대 갈때 뭐라 그래요? 군대 가면 맨날 두들겨 맞고 하루하루가 죽고 싶고, 근데 군대가 힘들긴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닙니다. 가서 보시면. 저는 저도 이랬어요. 저도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이랬는데, 이런 거다 과장된 겁니다. 자기의 어떤 입지를 살리려는 애들이 많아요. 되게 나쁜 애들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열등감에 기인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연구를 잘하는 애들은 또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어설픈 애들이 하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모르니까. 둘째, 도움이 안 되는 죄책감 좀 버리십시오. 여러분들, 애당초 여러분들의 교수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가 없습니다. 기대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외부 능력에 대한 그 바램만 있을 뿐입니다. 차라리 영어를 잘하거나, 아니면 PPT를 깔끔하게 잘 만들거나, 아니면 자리 정리를 잘하거나, 차라리 이런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의 기회대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교수님이 시키는 것만 잘하시면 됩니다. 이러다 보면 이게 정말 힘든 건데요. 여러분들이 되게 쓸모없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정말 큽니다. 실제로 그만두게 되는 원인의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난 쓸모없구나.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이해도 안 되고. 괜찮습니다. 어차피 기대도 없고요. 여러분들 하나에게 너무나 그렇게 많이 맡겨서, 특히 비전공자 이렇게 맡길 랩이면 애당초 망할 랩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 생각은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근데 할 거는 열심히 하세요. 할건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어지는데요. 부탁이니까 여러분들은 졸업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졸업만. 실무 능력 같은 경우는요, 대학원에서 익힐 수도 있는데 실제로 가서 배우는 게더 많습니다. 취직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원을 가셔도 능력이 안늘 수도 있는데 졸업을 하세요. 학위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래도 학위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을 증명해 줄수 있는 게 학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학위를 따는 데만 좀 집착하시면 좋겠어요. 부탁인데 연구 주제 너무 화려한 거 하지 마세요. 화려한 거 하실 필요 없고요. 멋있는 거, 의미 있는 것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절대 하실 필요 없어요. 이런 애들이 졸업을 못 합니다. 그냥 시키는 거 하시면 됩니다. 왜? 마치 너무 수동적인 사람 만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그 분야에 대해서. 그걸 잘하는 사람은 교수님이거든요.
그걸 시키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게 필요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 인공지능 처음 들었을 때 교수님이 인공지능 시켰거든요. 아, 좋은 교수님이네라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떠맡게 된게 인공지능이었어요. 과제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교수님이 날 따돌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원망도 많이 했고요. 그 당시에는 당연히 이런 거 취직 자리 당연히 없었고요. 그렇게 나 혼자 버려지는 것 같아서 교수님하고도 한번 싸운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맞죠. 너무 잘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철저히 졸업만 생각하세요. 졸업만. 그리고 연구 주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왜요? 내가 꿈을 꺾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비전공자고 그거에 대한 한계는 분명합니다. 졸업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겁니다. 중간에서 이런 죄책감 때문에 나가버리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치여갖고 나가는 사람은 진 겁니다. 살아남으면 됩니다.